됐어. 저도 아직 그 완성품을 아직 완성된 작품을 아직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표정부터 살피게 되었는데요. 뭐 봐봐요. 네,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의 그 두 번째로 이제 개막작을 가지고 오게 된 영광을 가지게 되었어요. 그래서 예전에 해안선이라는 작품으로 개막작을 부산국제영화제에 왔었던 이후에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영예를 그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, 아무튼 뭐 그 영화 작업 자체가 제가 그동안 찍었던 어떤 영화들보다 즐겁게 촬영을 했었고요. 뭐 재미있게 찍었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서도 이 영화를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 두려움이 굉장히 앞섭니다. 저는 아직 보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그 답안지를 시험지를 낸 학생 같은 느낌인데, 여러분들께서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채영입니다. 제가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할 때 역할의 비중보다는 장진 감독님과 또 굉장히 훌륭한 많은 배우들과 같이 영화 촬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그거를 생각해서 정말 영광이라고 생각했고, 또 이번 부산영화제에서도 개막작으로 선정이 돼서 더욱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고 좋은 얘기 많이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작품을 선택하기 위한 고민의 시간은 별로 없었고요.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 어떤 외로움의 시간을 좀 보낸 기간인데, 그냥 제 나이에 그 싱글 솔로들이 겪는 만큼의 어떤 외로움, 그런 정도였었고요. 뭐 예전에 그 토크쇼에 나가서 한번 그래서 매일 뭐 맥주를 마시고 자고 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고요. 그냥 그 어느 그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외로움, 뭐 그 정도였었고요.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잠도 잘 자고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찍게 되어서 요즘 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제가 늘 두려워하는 것 하나는 그 네티즌이고요. 네티즌이 곧 관객이기 때문에 그렇고, 또 이맘때쯤 되면 그 두려워하는 존재가 또 하나 생기는데요. 그것이 바로 그 기자 여러분들과 평론가 여러분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사실 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평상시에는 이렇게 뭐 두려워하거나 뭐 어떤 미래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두려워하고 일을 하지 않는데, 항상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 그 결과물을 평가받아야 하는 시점에서는 좀